근데 이때였어, 이때. 왜요? 정말 놀랐어. 이거 안 보세요, 이거. 왜 매? 이게 뭐죠? 이게 장어예요? 장어? 워메! 이거 세상에 뭐... 이렇게 큰 장어 보셨어요? 아니, 이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구렁이지, 이게 무슨 장어예요. 진짜로요? 와, 우와. 내 이빨이 오. 날카로운 개짱입니다. 크니까 더 날카롭더라고요. 크기도 얼마나 크냐고. 제가 혼자서 잡기도 힘들어. 언니, 이게 내 키보다 더 커요, 이것은요. 예. 아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대충 대충 눕혀놓고 봐야 알지. 예, 사장님이 개짱이랑 키를 재보라고 하셔가지고요. 어쩌다 보니까 개짱을 같이 눕게 됐어요. 어머. 비슷해. 고기가 커요, 조문식이가 더 커요. 고기가 더 커. 개짱어가 더 커요. 조문식이 형 장어보다도 작아요? 개짱어랑 키 된 사람은요, 제가 아마 최초일 거예요. 아마. 근데 작아요? 예. 짜장, 우리 장어. 그렇게 개짱어랑 다정한 시간을 보낸 후 이번엔 까칠한 애들을 만났어요. 이거 여기 있어, 살아있는 거 요거. 네, 승진이 급한 가을불미 천원. 아유, 천원 철이죠. 그리고 바야흐로 태아철이 돌아왔습니다. 한 방에 잡아보세요. 아따요, 이렇게 많은 거 잡죠, 우리는. 와, 어찌나 싱싱한지요. 잡으려면 공중부양을 하더라고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잡으려니까 이거 살짝 잡아야 돼, 이거는. 성질이 아주 까칠한 녀석이에요. 네, 만지면 톡하고 도망가던 얄미운 새들이지만요. 식탁 위에서 만나니 그냥 세상 남자라고 맛있게만 보입니다. 전남 바다가 상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 제가 이 교대 시간이 되기 전에 든든히 먹어야죠. 통통하게 살로는 천하가 정말 고수하더라. 섞으시 고수하지요. 아, 맛있게 드시네요. 아, 좀 고소하고. 좀 고소하죠.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기절을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맛이면 사람들 다 자빠져. 몇 명이요? 제가 119를 한두 번 불러봐요, 여기서. 한두 번 불러보라고. 천하에 이어 기절할 만큼 맛있는 가을 대하구이도 완성됐습니다. 형님, 부대 시간 다 돼가요. 그만 좀 드셔. 아이고, 조기사 돌리는 사장님. 새우 맛에 놀라는 리액션이 그냥 국뽕국이에요, 국뽕국. 이야, 그만 다 먹자. 이제. 아, 형님! 아니, 그만 드시라니까, 지금. 부대 시간 12시 1분, 1분이나 드셨어. 아니야, 가면서 요거 하나만, 간 것만 먹게. 야, 아, 요거 간 것만 먹으면 돼. 어머. 뭡니까? 아, 중간에 사장님이 그냥 가로챘어요? 헐.